자, 이 사복음서를 내 대표하고 관통하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산 위로 부르시는, 예수께서 산 위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래서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을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죠? 예수가 팔복이다. 복이 예수가 복이다. 팔복은 복받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복인 것을 말씀하는 게 팔복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기업이 잘 되고 이런 말씀을 성경은 준 적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후대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오직 어떤 문제를 드러내는 게 성경인 거예요. 이거를 보는 묵상이 구속사적인 묵상인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 성경은 그것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가 복이다라는 책의 첫 번째가 팔복의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 구약의 처음 말씀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토브라 그러잖아요.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브인데 일곱 가지 말씀으로 매번 창조할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나중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 토브의 말씀이 그것이 처음에 이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마태복음의 5장에 예수님을 통해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대다. 토브가 행복하여라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거예요. 그게 마카리오스라고 복대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대도다. 온유한 자여. 그 복대도가 마카리오스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처음에 창세기에 토브의 말씀이 신약의 복대도다의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 위로 부르신 그 말씀이 산상, 산 위에서 불렀다. 거기서 말씀했다 해서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을 푸는 열쇠인데 이걸 가리켜서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산을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구약의 산 그 호렙산에서 받은 이 말씀을 허무시는 거예요. 이게 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 허무시고 신약의 산에 오르신 말씀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구약의 산은 그래서 산상수훈에는요 십계명의 말씀, 이 주일날에도 좀 말씀이 연결되는데 그 말씀을 다시 완성시켜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인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구약에 옛사람에게 들은 바 구약엔 이렇게 계명이 나와 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가 바로 산상수훈과 사복음서라는 거죠.